동물들은 야생에서 생존을 위해 주변 환경과 비슷한 모양을 하거나 보호색을 띠는 등 위장술을 사용해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사냥합니다. 그러면 이런 위장술이 뛰어난 동물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요? 암벽, 하천, 숲속 등 다양한 곳에서 서식하는 부엉이는 주변 환경과 완벽에 가까운 보호색으로 자신을 위장하는 동물로 나무 구멍에 쏙 들어가 있는 부엉이는 퍼즐 조각을 맞춘 듯 감쪽 같은 모습입니다. 부엉이가 나뭇가지 사이에 앉아 있으면 무늬와 색, 질감마저도 나무 껍질과 비슷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장술을 가지고 있어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먹잇감을 사냥합니다. 보호색을 통한 위장술 하면 떠오르는 카멜레온은 빛의 강약, 온도 등 주변 환경뿐 아니라 분노, 두려움, 승리감 등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도 몸의 색깔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멜레온이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이유는 피부 안에 있는 특별한 색소세포 때문인데 잎이 무성한 곳에서는 녹색으로 사막 같은 곳에서는 갈색으로 변하여 옆에 있어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의 고도의 위장술로 먹잇감을 사냥합니다. 피그미 해마는 피그미라는 이름처럼 해마 중에서 가장 작은 편에 속하는데 몸 길이가 15에서 30cm인 일반적인 해마에 비해 1cm 미만밖에 되지 않는 해마로 가장 작은 척추동물 중 하나입니다. 피그미 해마의 몸은 해저 산호와 일치하는 색을 띨 수 있고 몸 군데군데 불처럼 솟아있는 돌기는 피그미 해마를 더욱더 산호와 비슷하게 보이게 해 거의 식별이 안 될 정도의 완벽한 위장술로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호주와 동남아에 주로 서식하는 개구리 입속 독새는 올빼미를 닮은 외모로 개구리 입이라는 이름처럼 크고 넓은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구리 입속 독새는 나뭇가지와 매우 비슷한 색을 띠는데 나무 위에 앉아 있으면 형태, 질감, 나뭇가지의 갈라진 결까지도 비슷해 거의 나뭇가지와 같아 보입니다. 이런 완벽한 위장술로 개구리 입속 독새는 포식자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먹잇감을 사냥합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자주 발견되는 이끼 긴 나뭇잎 꼬리 도마뱀은 15에서 20cm의 크기로 빽빽한 잎들 사이로 기어오르는 것을 좋아하며 나무에서 자라는 이끼까지 세밀하게 묘사할 정도로 나무 껍질과 완벽히 같은 모양으로 위장하여 포식자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